제가 이 세나스 녹화를 하면서 수학도 수학이지만 수학자들의 이 고뇌, 이 수학자들이 얼마나 힘든 처지에 계신가 이런 걸더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이 과연 어떤 밀당을 펼쳐줄지 궁금한데 오늘의 스토리텔러인 김현우 교수님 어떤 주제 준비하셨죠? 위상수학의 대가 권경환 교수님입니다. 권경환 교수님께서 지지난달에 작고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찾아뵈어서 이런 강연을 준비하고 있고 교수님의 업과 삶을 재조명하고 있다라는 인사를 드렸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듭니다. 아, 모르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찾아가 뵐걸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권 교수님과 뭔가 인연이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물리적으로 뵌 적은 없지만 제가 졸업한 학부를 마친 학교 인파공과대학교 수학과에는 권경환 석좌 교수라는 직함이 있는데요. 우수한 연구 실적을 내고 있는 교원들한테 주는 영예로운 직책이에요. 그 직함을 갖게 되면 과에서 추가로 연구비라든지 이런 연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경환 석좌 석좌 교수. 교수라는 그런 네. 타이틀이 그런 있는 타이틀이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네. 저 신예리 권경환 석좌 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 이름을 우리가 뭐 도로명 이런 데 쓰는 것도 봤고 뭐 건물명에 쓰는 걸 그쵸. 봤는데 직책 이름에 사람 이름이 붙는 건좀 흔치 않은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엔 있나요? 드물죠. 우리나라엔 드문데요. 인하대의 정석 석좌 교수 이런 제도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드물지만 좀 있고요. 보통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그 이름을 붙이는 거는 기부를 하셔서 그 기부금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연구를 일반적으로 지원하시는 지원을 거예요. 할때 거기에 그 사람 이름이 붙은 석좌 타이틀을 붙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이분이 그 경유태임 하시면서 본인의 그 퇴직금을 전액을 기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재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 있죠. 그러면은 후배 교수님들은 정말 교수님의 은혜를 그렇죠. 이렇게 막 느끼면서 연구를 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권경환 교수님에 대해서는 뭔가 인연이 있거나 한건 없으세요? 이순재 교수님은? 저는 사실은 부끄럽지만 이걸 처음에 준비하고 기획회를 하고 이제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의 존재를 처음 제대로 저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정말 대단하신 파도 분이시더라고요. 파도 미담. 네네, 그쵸. 진짜 파도 미담. 어떤 미담이 있었나요? 1929년 마산에서 이제 태어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정말 앞서 이희막 교수님이나 임덕상 교수님처럼 한국의 정말 근현대사의 풍파를 겪으신 분들인데,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뭐6.25 이런 거다 겪으시고, 이제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을 하셨다가, 뭐 53년? 뭐 이때쯤에 이제 유학을 가셨다, 이렇게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나라가 어렵고 이제 궁핍한 시기에 수학이나 하고 있고, 뭐 방정식이나 풀고 있는 게 너무 뭐 죄스럽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이제 남아있더라고요, 기록에. 굉장히 유머러스하셨고, 이제 정말 이제 인품이 좋으셨고, 주위에 후배분들이나 지인분들을 많이 챙겨주셨다, 뭐 이런 진짜로 파도 미담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물씬하신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이 되셨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권경환 교수님은 그 위상수학이라는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자 스타이셨습니다. 아날스 오브 매스매틱스의 두 편, 듀크 매스매틱스라는 저널의 두 편, 트랜잭션 오브 AMS라는 저널의 네편등총한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당연히 아날스 오브 매스매틱스라는 저널에 논문을 실은 우리나라 수학자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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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수이고요. 제 개인적인 꿈은 한 편이라도 아날스 오브 매스매틱스의 논문을 써보는 게제 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한 그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뭔가 영화배우들이 아, 나는 칸에 가서 레드카펫을 밟고 싶어. 막 이걸 꿈꾸듯이 수학자들에게는 그 애널스 오브 매스매틱스의 논문을 올리는 것이 그런 꿈에 펼쳐지는 장,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한 편만 써도 우리나라 웬만한 좋은 학교의 교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날스 오브 매스매틱스 한 편만 쓰시면 됩니다. 딱한 편이에요. 왜 100만 달러 걸려있는 난제를 풀라고 그러지 그러세요? 그렇죠. 그거 풀면 아날스 오브 매스매틱스 논문 그렇죠. 실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거는 밀레니엄 프로블럼 풀면은 10억도 벌수 있고 이제 교수도 될수 있다. 아날스 오브 매스매틱스 논문도 실수 있습니다.